NOW!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에 나와 있는 황정수 특파원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 혹시 어딘지 짐작하시나요? 이 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자 반도체 제국으로 불리는 인텔의 실리콘밸리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한물 갔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 살아나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리콘밸리 인텔 본사에서 인텔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텔이 어떤 업체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노트북이나 그 PC에 붙어있던 인텔 인사이드라는 스티커 혹시 기억나시나요? 노트북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 중앙처리장치, 즉 CPU를 만드는 업체고요. 세계 1위고 점유율이 무려 80%에 달합니다. 영업이익은 27조 원 수준이고요. 매출의 50%는 PC와 노트북 CPU에서 나오고 나머지 40% 정도는 데이터 센터용 CPU에서 나옵니다. 그 인텔이라는 사명도 사실 반도체에서 따온 건데요. 인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 즉 반도체 직접 회로에서 따왔습니다. 뼛속까지 반도체 업체인 거죠. 인텔이 처음 탄생한 게 1968년이고요. 바로 이곳 산타클라라에서 처음 창업이 됐습니다. 창업자는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한 고든 무어, 그리고 이 빌딩 이름에 새겨있는 로버트 노이스인데요. 로버트 노이스는 반도체 직접 회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고든 무어는 18개월 또는 24개월마다 반도체의 집적도가 두 배씩 증가한다, 이런 이론을 주창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죠. 이들은 인텔 창업 전에 쇼콜리 반도체 연구소와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활약을 해가지고 이미 이름을 널리 떨쳤던 사람들이고요. 인텔을 창업한 다음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끌어올린 장본인들입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인텔의 가장 큰 경쟁업체인 AMD가 있잖아요. AMD의 창업자도 쇼콜리 연구소와 페어차일드에서 인텔 창업자들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주요 반도체 기업의 뿌리가 결국 하나라는 거죠. 인텔의 역사는 반도체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인텔 스스로도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사에다 뮤지엄을 만들어 놓고 관람객들한테 교육을 시켜줄 정도인데요. 인텔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CPU뿐만 아니라 D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다만 1980년대 들어서 도시바 같은 일본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이렇게 밀고 오면서 결국 1위 자리를 내주게 됐고, 수익성이 떨어지자 1980년대 중반에 결국 철수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전성기는 1990년대 시작되는데요. 인텔 인사이드라는 그 마케팅이 본격화한 시기와 겹칩니다. 당시 펜티엄 586 프로세서를 통해 가지고 AMD와의 경쟁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게 되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코어라는 이름이 붙은 그 프로세서를 통해서 노트북용 CPU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2005년엔 마케팅 전문가 폴 오텔리니 대표가 취임하면서 최전성기가 시작됩니다. 8년간 회사를 이끌면서 회사를 반석 위에 올려놨고요. 이때는 경쟁사 AMD가 무리한 사업 확장을 꾀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시기와도 겹칩니다. 운도 좋았던 거죠. 물론 오테일리니에게도 오점이 몇 가지 있긴 한데요. 모바일 CPU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시장을 영국의 ARM사 기반 반도체 업체들에 내줬다는 거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도체 제국의 몰락, 즉 인텔의 정체기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오텔리니가 사임한 2013년께 시작됩니다. 후임 CEO는 브라이언 크로자닉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인텔을 망쳤다는 오명이 따라붙습니다. 엔지니어들에게는 원가 절감, 단기 성과를 요구했고 2016년엔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모바일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도 논란,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도 불거졌습니다. 2018년 결국 밥 스완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At Intel, we believe technology can unleash the potential of data. 밥 스완은 CFO, 즉 재무 전문가 출신 CEO인데요. 역시 기술 개발보다는 원가 절감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운도 안 좋은 게 크로자닉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거죠. 전임 CEO의 소극적인 기술 개발 투자의 부정적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최첨단 공정 경쟁에서 대만 TSMC, 삼성전자에 밀리기 시작한 건데요. 2015년 나왔어야 하는 인텔의 10나노 공정 제품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한 세대 전인 14나노 공정을 고수하면서 타국국물이란 비아냥까지 듣게 됐고요. 이런 최신 공정 지연은 지금 인텔의 가장 큰 리스크로 불리는 고객사 이탈을 초래했습니다. 애플이 M1이라는 자체 프로세서를 개발했고요. 올해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구글, MS, 아마존 같은 고객사들이 모두 자체 반도체 개발을 선언했고요.
이게 인텔이 구식 CPU를 고수하니까 자기들 제품 성능도 떨어지게 되고 차라리 직접 개발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인텔의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 이 단적인 사례가 실적입니다. 사실 매출은 2017년부터 보면은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테크 기업들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가 매출 총 이익률인데요, 이게 인텔의 경우에 2017년에 62%에서 지난해 무려 56%까지 쭉 빠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AMD와의 경쟁 때문인데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예전만큼 그 수익성을 높게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하락하게 되고 결국은 매출 총이익률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인텔로서는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지표인 거죠. 정말 재밌는 게 또 AMD하고 인텔은 본사가 같은 산타클라라에 있거든요. 101이라는 그 실리콘밸리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업체 본사가 서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10분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AMD도 정말 재밌는 게 창업자가 제리 샌더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인텔 창업자하고 같은 연구소하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분입니다. 쇼콜리 연구소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함께 근무했던 분이고 이분 역시 1969년에 나와서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좀 고전을 했어요. 인텔의 견제 때문에. 그래서 인텔보다 약간의 성능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싼, 그리고 가성비를 앞세워서 많이 따라잡았고요. 2000년대 들어서 에슬론이라는 제품으로 정말 많이 추격을 했습니다. 근데 잠깐 삐끗했던 게 2010년대 들어가지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점유율이 꼬꾸라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또 구원투수로 등판한 게 리사수, 대만계 미국인인 리사수 박사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IBM 등에서 일하면서 이미 엄청난 업적을 쌓았던 분인데요. 2012년에 AMD에 합류를 하고 2014년에 CEO가 됐습니다. 이분의 전략이 뭐였냐면은 게임칩 시장을 뚫은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그 AMD의 성능, 그 다음에 약간 싼 가격을 무장을 해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 업체들을 공략을 했고, 그래가지고 납품을 하게 됐고 여기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이 번 돈으로 뭘 했냐, CPU에다 다시 투자를 한 거예요. 주력 제품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경쟁력이 올라갔고 최근에 점유율이 다시 20%를 회복했습니다. 인텔의 아픈 점이 뭐냐면요, 10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는데 AMD는 TSMC의 생산을 맡긴다는 겁니다. AMD는 지난해엔 TSMC 7나노, 내년에는 5나노 공정에서 CPU 제품을 만듭니다. 이러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TSMC에서 만드는 AMD CPU가 인텔의 10나노보다 좋다,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인텔을 공격하는 주요 무기가 됐고요. 작년엔 인텔 주주들 사이에서 인텔도 TSMC의 CPU 생산을 맡겨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박수환 대표는 올해 초 갑작스럽게 자리에 물러나게 되는데 기술 경쟁에서 졌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올해 인텔은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했는데 바로 팻 겔싱어 대표가 취임한 겁니다. 인텔에서 그토록 원했던 인텔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경영 능력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겔싱어가 2009년 인텔을 나갔다가 2012년에 VMware라는 회사의 CEO를 맡거든요. 2020년까지 재직했는데 연매출이 3배 정도 뛰었습니다. 겔싱어는 지난 3월 IBM 2.0이라는 인텔의 발전 전략을 공개하고 지난 7월엔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폭탄 선언을 했는데요. 2025년부터 2나노로 추정되는 20A 공정에서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전격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외부에서 인텔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든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할 길 가겠다, 이 얘기거든요. 우선 인텔의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합니다. 인텔의 10나노는 TSMC 7나노와 수준이 비슷하다, 기술 격차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여기에 포베로스라고 불리는 후공정, 즉 패키징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는데요. 사실 요즘에 선폭을 줄이는 경쟁이 한계에 오면서 패키징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칩 성능에 큰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서도 주도권을 잡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낸 건데요. 물론 4-5년 뒤 얘기지만 2나노 때 파운드리 공정 기술을 발판으로 고객사들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퀄컴을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건데 의미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가 안보를 내세워서 팹리스, 그러니까 퀄컴 같은 업체들이 생산을 미국 업체에다 맡겨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거든요. 압박인데요, 사실상에. 미국 업체인 인텔, 그리고 퀄컴이 손을 잡았다는 건 미국 정부의 노림수가 통했다는 거고요. 겔싱어의 전략,
즉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고객사를 확보하려는 게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인텔 직원들의 분위기도 벨싱어 취임 이후 좋아졌다고 합니다.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내부에서도 인텔의 희망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인텔의 집토끼라고 불리는 CPU 경쟁력입니다. 관건은 AMD와의 경쟁에서 시장을 지킬 수 있느냐인데 전 세계적으로 일단 노트북, PC, 데이터 센터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5G, AI가 확산하면서 구글,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계속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도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AMD의 시장의 20% 이상을 내주더라도 전체 시장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캐시카우 역할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경쟁력 있어 보입니다. 혹자는 갓마인드로 똘똘 뭉친 인텔이 의리대야 하는 파운드리에서 성공할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기술력이거든요. 인텔이 퀄컴을 고객으로 확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기업끼리는 뭉칠 수밖에 없고요. 미국 정부가 또 뒤에서 밀고 있는 것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최근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죠. ASML을 언급하면서 차세대 장비를 가장 먼저 공급받겠다 선언을 했거든요. 사실 인텔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온 게 ASML의 EUV 장비를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반성을 인텔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이나 GPU,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로 불리는 FPGA 같은 신사업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2017년 모빌아이라는 자율주행차용 비전, 즉 카메라 관련 스타트업을 인수했고요. 최근 뉴욕에서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가 경쟁업체 대비 덜 올랐다는 점인데요. 시가총액은 TSMC, 엔비디아는 물론 ASML보다 작습니다. 주가 상승률도 엔비디아 같은 경쟁사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요. PER은 11배에서 12배 수준으로 역사적인 PER인 15배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평가라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주가가 안 올랐다는 건 확실합니다. 물론 고객사들의 탈인텔 움직임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요. 기술 개발 로드맵이 정말 인텔의 발표처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등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드리면 벨싱어를 믿고 인텔의 저력을 믿는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도 나쁘지 않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실리콘밸리 소식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